영국과 남아공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규제를 추가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등 방어막을 치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29일 그간의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변이 코로나19는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서구에 비하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한국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7명을 새로 확인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보고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중에는 남아공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30대 여성이 한 명 포함됐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9일 전했습니다. 남아공에서 퍼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일본에서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23일 남아공에서 변종 바이러스 조사를 이끌고 있는 리처드 레셀스 박사를 인용해 새 변종이 전염력이 더 높은 것은 물론이고 백신에 대한 내성도 더 강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변종의 출현에 대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임상 미생물학 라비 굽타 교수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긴급 상황이 추가된 것이라며 정말 충격적 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코로나 핫스팟 지역에 백신 접종을 집중해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 전문가인 닐 퍼거슨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감염병학 교수는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남아공이라며 분명 새 변종의 폭발적 창궐과 확진자 수 급증 현상에 대한 일화적인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고된 영국발 확진자를 포함해 일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이로써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카타르 수도 도하를 경유해 19일 수도권 관문공항인 나리타 공항으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그는 공항 검역에서 걸러졌고 별도의 시설에 대기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는 없다고 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했으며 해외 출장 등을 다녀온 자국민 출장자 등에 대해 조건부로 실시하던 14일 격리 완화 조치도 취소한 상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하고서 변이 코로나19가 종래와 비교해 최대 1.7배 정도의 감염력이 강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도쿄에서는 공항 검역을 면제받은 항공기 조종사가 시중 의료기관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영국에 간 적이 없는 그의 가족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일본 내 전파가 사실상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달 13일 영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50대 여성은 공항 검역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22일에서야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무려 9일 동안이나 아무런 통제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셈입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가뜩이나 확산세가 연일 증가하는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확산 폭발 전 폭풍 속에 고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O9 레그담비맵의 출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29일 셀트리온은 이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식약처는 40일 이내에 모든 허가 절차를 마치겠다는 목표입니다. 식약처가 1월 중 승인을 결정하면 1월 말부터는 국내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O9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28일 기우성 셀트리온 그룹 부회장은 서울에서 개막한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이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기 부회장은 CTPO9는 경증 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둬 중증 환자로의 진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CTPO9가 실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진행한 글로벌 임상 2상은 한국식약처, 미국식품의약국, 유럽의약품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디자인됐으며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해 지난달 25일 최종 투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CTPO9에 대한 임상 이상 투약을 마친 뒤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국내외 전문가 및 자체 평가를 통해 분석해왔습니다. CTPO9의 안전성 및 효능과 관련한 상세 임상 데이터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식약처 요청으로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비공개로 해 국가기관에 더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증 및 평가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셀트리온은 실제 처방까지 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만 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CTPO9 초기 물량을 생산해 놓았습니다. 셀트리온은 CTPO9의 해외 긴급사용 승인 절차도 즉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임상 이상 결과 데이터를 FDA, EMA와 상세히 공유하면서 승인 신청서 제출 관련 협의를 개시하고 내년 1월 중 이들 국가 대부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외 정부기관에 주문 관련 문의 응대 시에도 이번 임상 이상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주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긴급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자국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이상 결과를 조만간 국제학회에 상세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임상 3상도 조속히 돌입해 CTPO9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다 광범위한 환자군을 통해 추가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O9가 조속히 국내에 공급돼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심사 기간 동안 식약처의 모든 문의 및 요청에 성실하고 신속히 응하면서 해외 허가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CTPO9가 성분명 레그담비맙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간절히 바라는 전 세계 국민들의 염원에 내리는 한 줄기 희망의 담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에서 이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하노버 의대 의료진이 지난달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던 환자의 샘플을 채취한 결과 그가 영국발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 변이 바이러스의 유럽 내 확산은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요르단, 레바논, 캐나다 등 중동과 북미로도 전파됐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외에 싱가포르에서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이 사실상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세계의 시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작용하는 한국에서 출시가 임박한 치료제에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29일 추가 백신 확보까지 해놓은 한국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신TV였습니다.